꽃을 아침에 수확하신 겁니까? 네, 지금 따고 있는. 아, 지금 따는 중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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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참 색깔 잘났네. 예. 이 과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여기. 아, 이 과가 이게. 예. 제가 대충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딱 한 뼘이네, 한 뼘. 네. 한 20cm네요. 네, 네. 야, 고추 참 좋다, 좋아. 예. 완전 대과정이네, 대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꼭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로 이제 이걸, 저희는 개인적으로 다 세척기가 다 있거든요. 예. 세척기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물이 들어가갖고 나쁜 물이 들어간다고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꼭지를 제거해도 보호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다라에서 이래 씻어갖고 막 물이 나오지만 지금은 저기에서 바로 세척을 해서 바로 건조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나쁜 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주까지 준비 중이고 따고 있고 계속 말리고 있는데 뭐 예약을 거의 뭐 한 70% 정도를 예약이 거의 막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 현재, 현재 그 수확하실 때 네. 예, 꼭지는 남겨둔 채로 네. 열매만 수확하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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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도 잘 되죠? 골고루. 아, 그리고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있는 거하고 저희가 이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똑같은 시간 똑같이 말리 이렇게 있을 때 벌크에 들어가서 말리면은 다 똑같이 말라요. 근데 이거를 말려놓고 상홍에 1년을 냅둬 보니까 이 부분은 곰팡이가 피어요. 아무리 말려도 이거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건 없으면은 이 앞에 속도하고 이 속도하고 같이 똑같이 말라요. 그래서 1년을 냅둬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추를 저희가 판매를 할 때 고추를 이 꼭다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한 근 넘기 한 근 반 정도 빠진다 그래요. 이제 전문으로 할 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고 이런데 이걸 뿌내면은 여기가 부서져요 또. 말른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말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부들이 이걸 갖다 그냥 방앗간에 가서 빠기만 해도 되는 거고 또 저희도 빠갖고 작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세척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바로 들어가서 말리고. 근데 손으로 이 사관분들이 이렇게 닦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센터나 저기에 이제 저희가 시범농을 한 2년을 했기 때문에 검사도 하고 의뢰도 하고 다 해갖고 철저하게 갖고 보내거든요. 네. 꼭지를 남겨둔 채로 네. 아, 열매만 수확하는 것이 훨씬 좋고 더 잘 마르고 네. 1년간 보관해도 네. 그 꼭지 부분에 곰팡이도 피지 않고 네. 저기 보호막에서 물도 유입되지 않는다. 네, 안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꼭지를 이렇게 띄쓸 때 어떤 분들은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해보니까 아무 고추에 지장 준 거나 아무가 없더라고요. 그 꼭지가 달린 채로 남겨둬도 네. 고추나무 생육에는 아무 지장이 네, 없다. 그리고 얘들이 어느 정도 상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르 또 바꾸려면 이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과 유과기 때 한 5월 결실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열매를 이제 손으로 터치해 보면은 네. 씨가 제대로 먹혔다 먹히지 않았다를 네.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네. 회장님 혹시 칼슘 같은 경우 네. 고추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고추가 동일한 조건에서 네. 칼슘 결핍이 네. 올 것이다 말 것이다를 과육을 만져보고 뭐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알 수 있죠. 이래 잡아 보면은 강도가 이렇게 틀려요. 이제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 있고. 요게 들어가서 물르면은 이 칼슘 결핍이 올 확률이 거의 한 60% 이상은 되글랑이고 그리고 이 지금 새파란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가육이 안 들어간 거는 물렁물렁해요 여기가. 아. 그리고 이것도 다 100% 우에는 딱딱하진 않지만
칼슘 결핍이 올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간 노하우 하면서 잡아만 봐도 살짝 다 알 수 있거든요. 요 부분에서도 많이 와요, 칼슘이. 예. 이것도 지금 강도가 들어가 있어야 다. 그러면 이게 물렁물렁하고 요런 거는 이제 노하우를 볼 때 내가 아, 요거 칼슘을 더 쳐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병균이 침투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칼슘을 쓰시겠네요. 네네. 지난번에 그 영상에 보니까 네. 그런 칼슘이 상당히 그 효과가 좋더라. 네. 그런 말씀하셨고. 토양 수분 측정은 수분 측정기 있습니까? 집에? 네, 있죠. 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혹시나 몰라서 그전에는 이제 경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측정기도 한번 해보고 또 그전에는 저 농촌 기술센터 그 직원이 와서 이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가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 수분을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내 손이 더 정확한 것 같아갖고 깜짝 놀랐어요. 물을 줘야 될까 말을까 수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성장기에 내가 맞춰서 주는 거. 지금 이 정도면은 80, 아, 10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길래 그럼 며칠 있다 줘도 된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이 0이에요. 예. 나는 100으로 보고 지금 있거든요. 위에 35 루베가 나오면은 예. 이 부분에 여기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분은 지금 거의 90% 이상이 가까이 돼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럼 내 손하고 거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안 꼽아도 35 루베. 네. 손으로 이래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간주를 안 해도 이렇게 때려보면 수분 수치가 얼마라는 거는 거의 노하우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탄력을 알 수 있다. 네. 참 노하우 대단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그 저 우리 그 구독자께서 네. 우리 그 이 고추밭에 들리게 되면은 네. 직접 손 가지고 흙을 파는 모습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잘 개방을 안 했는데 예. 이 영상을 위해서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질지도 않고 저기도 않고 딱 이렇게 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아, 이 지점에 여기서 한 지금 20cm 지점을 뚫은 거거든요. 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꽃한테 지장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뿌리를 이렇게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의 잔뿌리가 인삼 녹용같이 이렇게 나간다. 살짝 뜬 거지만 이렇게 많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뿌리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반경 내에 뺏기 없고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얘기해보면. 뿌리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cm를 넘어왔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예. 살짝 뜯었는데도. 지금 수분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마 지금 영상을 안 보신 분은 모르는데 여기를 지금 집어넣으면은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워요. 이제 관절을 못 하시는구나. 네네. 지금 현재 여기를 집어넣으면은 엄청난 속도가 나와요. 많이 뜨겁다. 아,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손이 내가 뜨거울 정도로 많이 됐다. 그럴 때 요런 지금 나온 요 실뿌리를 뜨거운 가열에 물을 줬을 때는 끓는 현상을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상이 많이 된다. 네. 손상이. 네. 그리고 고추는 큰 뿌리는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잔뿌리가 형성이 되면서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 갈래로. 제가 뭐 전문으로 인삼 농사는 안 했지만 그 자연이나 뭐 이런 데 이래 보면은 산삼을 캘 때도 왜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뿌리가 많이 상해버린다? 네네. 아, 잘 보이네, 이제. 네.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 부분을 뚫어서 비를 주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당면에도
우에서 했을 때 이런 뿌리가 이렇게 상해서 많이 죽은 건데, 이 뿌리가. 그리고 간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2cm에서 내가 뜰본 거거든요, 여기를. 근데도 이런 잔뿌리가 이래 내 손 한 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주더라도 여기에 이제 간주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비를 주더라도 조심 있게 조금씩 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네, 조금 분실해서 네. 간주하시라 이제 네. 그 말씀이네요. 현재 파냈는 흙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비료 속에 있던 흙 이 상태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0cm에서도 이런 현상이 뿌리가 다 잘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 많이 잘렸구나. 이 부분에 여기다가 요소를 뿌리고 복합비료 뿌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흙골로 중간에. 네. 이거는 풀만 키우는 거고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네, 뿌리 없는데, 그죠? 네. 자꾸 주신다. 뿌리도 없고, 지금 20cm 반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를 중시해 갖고 줘야지 활성화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이제 지도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해는 것만 보고 자세하게 잘 안 할 걸 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기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부분 수치나 내 손바닥 수치나 거의 같으니까 그래 나도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그 엄청나게 관찰을 많이 하시고 네.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너무 지르도 병이 와요. 아, 너무 지르도 안 된다. 네. 이게 수분이 그러면은 아마 그 시골에서 어디 아니면 또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이 여기 계속 고이는데 이런 부분에 가면 고추가 분명히 못 자라요. 그리고 또 수분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여기서 작아도 성장하는 데는 지장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그 기계 말했듯이 손으로 때렸을 때 감각으로 했을 때 저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딱 맞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수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랄 환경이 지금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지고추 키 2.5m 방우현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오늘이 제 10회째입니다. 역시 생육사항이 아주 탁월하고 고추도 착과가 많이 됐습니다. 고추 한 알에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노하우도 몇 가지 더 알아봤습니다. 사콜라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지고추 키 2.5m 다수학 고추밭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